LA시가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이전세와 주차장 사용세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 자세한 소식 정현호 기자입니다.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LA시가 이번에는 주택과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을 사고팔 때시 정부가 부과하는 부동산 이전세를 두 배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. 현재 LA시에 소재한 부동산을 사고팔 때 매매가 $1,000당 $4 50센트의 이전세를 부과하고 있는데, 이를 $9 50센트로 올리자는 것이 골자입니다. 30만 달러의 주택을 사고팔 때 전에는 LA시의 이전세로 $1,350를 내야 했지만, LA시가 계획대로 세금을 올리게 되면 $2,850를 내야 합니다. 이 같은 이전세 부담은 셀러가 보통 부담하지만 경우에 따라 셀러와 바이어가 나누어 부담하기도 합니다. LA 카운티에서 부동산을 사고팔 때시 정부가 따로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현재 LA시와 레돈도비치, 컬버시티 정도인데, 레돈도비치와 컬버시티는 $1,000당 $1 10센트에 불과합니다. 가뜩이나 높은 이전세를 요구하고 있는 LA시 정부가 이를 두 배로 올리면 셀러의 부담이 커져 부동산 시장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동산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. 업계에서는 이전세 부담이 없는 LA시와 이웃한 지역 글렌데일이나 벌뱅크, 웨스트 할리우드 등으로 바이어를 빼앗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시 정부는 이 외에도 주차장 사용세를 10%에서 15%로 올리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 시의회는 세금 인상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내년 3월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. KTN 뉴스 정현우입니다.